사실 종로경찰서 폭발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19년이잖아요. 김인년 3월 1일. 이 3.1운동이 있으면서 일제가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헌병경찰통치, 무단통치 때 막 때려가면서 뭐 하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팍 튀어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위 그 문화통치 형태로 바꿉니다. 근데 이 문화통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일례로 본다면 경찰 숫자라든지 경찰 기관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요. 1918년에 그 경찰 기관이 751개였는데요. 1920년은요, 2716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몇 배예요? 훨씬 늘어나죠. 네네. 어이구. 게다가 인원도요, 5,400명에서 18,400명으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통제했고 더 많이 고문하고 더 많이 감시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가 지금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네. 말이 문화 통치지. 그렇죠. 고문 문화가 꼽히던 시절. 그렇죠. 좀 끔찍하네요. 이 시기에 네. 이제 종로에 폭탄이 터진 거죠. 딱 그 시점에. 네. 그렇죠. 네. 헌병 가운데서 너 제대해라. 경찰을 너 취직해라. 내지는 조선인 헌병 보조원 가운데서 괜찮은 애들 있게 취직시켜주는. 자, 이렇게 많이 채운 인원으로 3.1운동 이후에 이제 감시망을 넓혔던 거니까 독립만세가 일정하게 좀 좌절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1920년에 있었던 만주제계에서 있던 청산리 봉호동 전투 이런 전투 과정에서 독립군들이 일본군에게 이렇게 밀려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독립을 도와줄 줄 알았는데 1921년에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라는 게 열렸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기대와 다른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안팎으로 두려움, 좌절, 그러나 독립의 염원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종로의 폭탄 투척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던져주는 거다. 예. 그래서 일본 측에서 이 사건을 상당히 축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경찰청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다른 기사 같은 걸 보면 뭐 상당히 이제 경찰 측도 이 피해자가 생겼고 1월 12일 날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틀 후인 1월 14일 날 이게 보도가 됐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이제 저쪽에서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